육조해서 장면용비 30번째 자, 요런 핵은 요 밑대로 운필한 대로 여기서 방향전환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그대로 수필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완전히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리 갈까, 이리 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운필해야 됩니다. 이 방향, 이 방향 서로 다르게 운필합니다. 물론 이 방향도 다 다르죠. 자, 핵액이 많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변화 줄까? 핵의 속도, 운필의 그 필압,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글 쓰기 전에 아, 이건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해줘야 됩니다. 이 핵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곡선이 아니면 직선인 듯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옆에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가늘게 하고 길게 하고 그리고 서로 조금 차이점을 뒀습니다. 여기서 팥잭, 절, 전, 절, 전, 절전에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요 끝부분 항상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점은 이쪽으로 삼각형 형태의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전부 다 삼각형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온필합니다. 30번째입니다.